북구와 북구 자원봉사센터가 4년째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사랑의 밥차 이용자가 5만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지난 2013년 혹서기인 8월과 혹한기인 12월부터 2월을 제외한 매주 목요일 우산 근린공원에서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한 끼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올해로 4년째를 맞이하는 동안 총 145회가 운영됐으며 5만여 명의 소외계층이 이곳에서 식사를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랑의 밥차는 오는 17일 올해 마지막으로 운영되고 혹한기가 끝난 후 내년 3월 말부터 다시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KCTV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